자, 도시남님, 용종 제거는 대장이나 위 상관없이 290만 원인 거죠? 아, 그럼요. 일단은 위, 대장, 상관없이 290이에요. 위랑 대장이 요즘에 동시하잖아요? 그런데 위랑 대장이랑 용종을 제거했어요. 보험회사가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대요. 보호막님,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틀려요. 일단은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위에 대장, 각각 용종 제거를 하면요. 위에 290만 원, 밑에 290만 원, 무려 580만 원. 묵혀 떠볼까? 와우. 네. 그래서 58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한 번은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일 때한 번인 거지. 위랑 대장이랑 이런 그 서로 역할이 틀린데 같은 소화기는 맞아요. 하지만 서로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290만 원, 29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망이 건강검진 전에 암이나 뇌질환, 신장질환은 가입하고 90일 면책, 아니면 90일 지나서 뭐 5%, 10%, 1년 미만 시에 100%, 50%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있잖아요. 웬일이야. 후술비 보험은요, 면책기간도 없고요, 감액기간도 없어요.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은 3대 진단금 물론 필요하죠.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뇌질환, 신장질환 물론 중요해요. 요즘에 또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도 나왔고요. 하지만 수술비 보험은요,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는 거죠.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 대비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또한 얼마 하지 않고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